희죽되는 고스텀프. 유적 발굴 현장 근처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희귀한 스텀프이다. 고스텀프 중에서도 유난히 표정이 특이하다. 희죽되고 웃는 것을 보면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주먹을 부르는 얼굴이라고 부른다. 우는 파란버섯.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아 찔끔 눈물을 흘리는 듯한 표정의 파란버섯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들이 누군가에게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째서인지 항상 우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상한 파란버섯이 헤네시스 주변에 속속 출현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좀비버섯. 모험자들에게 쓰러진 버섯들을 모아 죽은 자의 부적을 붙여 다시 살려낸 버섯 몬스터이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공격, 방어, 속도가 모두 좋지만 빛에 아주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짜증내는 좀비버섯. 모험자들에게 쓰러진 버섯들을 모아 죽은 자의 부적을 붙여 다시 살려낸 버섯 몬스터이다. 수많은 좀비버섯 중에서도 표정이 매우 독특한 녀석들로 무언가에 짜증이 난 것처럼 보인다. 이브라이. 깊은 던전에서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눈이 하나뿐인 도마뱀 형태의 몬스터이다. 생긴 것만큼이나 성격이 악랄해 모험자들을 괴롭히곤 한다. 슬리피우드 던전 안을 헤매다 보면 이브라이들이 점령한 지역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혹시 이브라이의 굴에 빠지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것. 와일드 보어. 일반 돼지와 리본 돼지의 차별에 분노를 느낀 일부 돼지들은 돼지 세계의 회의를 느끼고 깊은 고원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몸을 단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튼튼한 몸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강력한 와일드 보어로 변하게 되었다. 겁먹은 와일드 보어. 페리온 지역의 척박한 생활에서 스스로를 단련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터프의 대명사 와일드 보어. 그들도 겁을 먹는 일이 있다면 누구도 믿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분명 잔뜩 겁을 먹고 주눅든 와일드 보어들이 페리온에 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째서 이러한 성격의 와일드 보어가 생겨나는 것인지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우드 마스크. 나무판을 얼굴에 뒤집어 쓴 채 장난을 일삼는 정체불명의 생명체이다. 페리온 유적 발굴지 부근에서 흔히 발견된다. 유적 안에서 나온 몬스터라는 설과 유적의 영향으로 나무가 몬스터로 변형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다. 간혹 어떤 학자들은 우드마스크가 고원에만 서식하는 요정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외양이 아름답지 못해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스톤마스크. 무거운 석판을 뒤집어 쓴 채 장난을 일삼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다. 우드마스크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설만 난무할 뿐 진정한 정체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호기심이 많아 무엇이든 처음 보는 물건은 모두 집어가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간다. 흰 모래토끼.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모래토끼의 암컷이다. 작은 귀와 동그란 몸이 특징이다.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는 토끼풀과 홍당무가 주식으로 건조한 사막에서도 물과 식물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 사막의 유목민들이 애완동물로 기르곤 했다고 한다. 갈색 모래토끼.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모래토끼의 수컷이다. 작은 귀와 동그란 몸이 특징이다. 오아시스 근처에서 자라는 토끼풀과 홍당무가 주식으로 건조한 사막에서도 물과 식물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 사막의 유목민들이 애완동물로 기르곤 했다고 한다. 주니어 카투스.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선인장 카투스의 일종이다. 미처 완전히 자라지 못해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모습이 귀엽다고 안아주지 말 것. 선인장의 가시에 찔리고 말 것이다. 카투스.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선인장이다. 주니어 카투스가 성장한 모습 중 하나로 머리 위에 두 개의 혹이 완전히 성장한 증거라고 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니어 카투스를 뒷바라지하느라 바쁘다. 선인장 틈새에 빨랫줄을 걸고 빨래를 널어놓은 장본인이다. 로얄 카투스.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선인장이다. 주니어 카투스가 성장한 모습 중 하나로 머리 위에 두 개의 혹이 완전히 성장한 증거라고 한다. 덩치는 커졌지만 주니어 카투스와 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철이 없어 카투스에게 항상 잔소리를 듣는 것 같다. 벨라모아.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네키의 일종이다.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어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목에 리본과 함께 방울을 달고 있다. 딸랑대는 소리로 늦은 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유혹하곤 한다. 독이 없어 위험하지는 않다. 귀마개 브릴드.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도마뱀의 일종이다. 털 달린 낡은 귀마개를 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항상 더위에 지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금 품위 없는 생김새를 가졌는데 뛰어다닐 때는 특히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목도리 프릴드,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도마뱀의 일종이다. 따뜻해 보이는 목도리를 하고 있는데 왜 뜨거운 사막에서 목도리를 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항상 촐랑대는 모습으로 뛰어다니는데 그 이유는 발바닥이 얇아 가열된 모래 위에 오래 서 있으면 화상을 입기 때문이다. 미오캣츠,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사양고양이의 일종이다. 망원경을 가지고 다니다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일어서서 살피는 습성이 있다. 생김새는 고양이 같지 않지만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묘한 석을 드롭한다. 하지만 정작 미오캣츠의 눈은 묘한 석과 전혀 닮지 않았다. 모래두더지,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두더지의 일종이다. 부드러운 모래 속을 뚫고 다니며 먹이를 찾아다니곤 한다. 모래 난쟁이들과 사이가 좋아 머리 위에 항상 작은 모래 난쟁이를 얹고 다니곤 한다. 스콜피언, 사막에서만 서식하는 전갈의 일종이다. 꼬리에 독침이 달려있지만 정작 꼬리로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 독에 당하는 사람은 극도로 적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갈에게 눈을 잃은 러셀로는 매우 희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시클, 아쿠아로드 근처 얕은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꼬리가 앞으로 말려있는 초록색 해마형 몬스터이다. 머리에는 투구 장식처럼 생긴 관이 올려져 있다. 아쿠아로드의 정화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서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 시코, 아쿠아로드 근해에 살고 있는 작은 해마형 몬스터이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에서만 서식한다고 한다. 꼬리가 뒤로 말려있고 머리에 왕관 같은 화려한 관이 돋아나 있어 산호 사이에 숨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크라피, 선홍색과 흰색 줄무늬가 인상적인 작고 귀여운 물고기형 몬스터이다.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지만 공격할 때는 인상을 잔뜩 찡그린 채로 쫓아온다. 핀붐, 온몸에 검은색 가시가 빼곡하게 돋아있는 바다 생물이다. 언뜻 보기엔 검은색 돌멩이로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을 받으면 온몸에 가시를 뾰족하게 세우지만 평소에는 가시를 모두 숨긴 채 바다 밑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있다. 버블피쉬, 아쿠아로드 동쪽 해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고기 형태의 몬스터이다. 바다의 거품 속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몸속이 비칠 정도로 투명한데 이는 적의 눈에서 몸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플라워피쉬, 아쿠아로드 동쪽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형태의 몬스터이다. 온몸에 꽃이 핀 것처럼 화려한 형태와 색을 가지고 있어 얼핏 보면 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외모와는 달리 매우 게을러서 바다 밑바닥을 천천히 움직인다. 크립, 아쿠아로드 동쪽 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새우 형태의 몬스터이다. 자존심이 세서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팔짱을 끼고 통통 튀듯이 움직인다. 아쿠아로드의 정화의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